강철에 자라요? 못 자라죠. 자라던데? 뒤질래? 알만한 사람이 왜 저러지? 얼음 백날 던져봐요. 강철 깨집니까? 얼음이 깨지죠. 그거 어디다 던져도 다 깨짐. 아 진짜 뒤질래? 비행은 뭐다? 보통 새다. 새가 부리로 강철 쪼개면 어떻게 돼? 부리가 없어져. 근데 부리 없는 비행도 있잖아요. 거참 말도 그렇게 많네 진짜. 자,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제가 질 것 같이 보이는 게임이지만 이 슬롯머신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조작이 돼 있을 때 씨X놈 다음 스쿼드만 짜놓고 위에 하나 넣고 셀러는 넣어야 되고 사코를 뭘로 쓰냐인데 디그다는 그냥 구리던데? 디그다는 그냥 구려 좋다고? 디그다가? 지랄 논데 스피드랑 공격이 개높네? HP도 없고 뭐야 얘. 근데 여기서는 안 좋아. 왜 그런 줄 알아? 체력을 4배씩 달고 다녀요. 한 대 때리고 버리는 용. 운 좋으면 더 때리는 거고. 미쳤네. 한 대 때리고 버리는 거래. 일회용품이냐? 한 번 쓰고 버리고 운이 좋아서 남아있어. 일회용 면도기냐? 한 번 긁고 고장 안 났어. 면도 또 한 번 하고. 자 다음 스쿼드 또 1위 셸러 알통몬. 그러니까 버터풀이 조금 내가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약간 섬세해 얘가. 약간 잘 다뤄줘야 돼. 이게 눈치 싸움 오지게 해야 돼. 근데 이게 이 실력이라는 게 그냥 하는 실력이 아니고 찍기야 그냥. 그냥 파르쉘 기점잡이용으로 이샹예씨 들고 가는 거 어때요? 이샹예씨는 기점 안 잡히는데? 오히려 셸러는 격투가 나온단 말이야. 파르쉘 약점 찌르는 이샹예씨가 받아줄 수 있음. 격투를 어떻게 받아줘? 독이 격투를 받아줌. 가다가 못 잡을 것 같은 애들 위주로 데려가고 나머진 잡았었죠. 제가 잡아서 써봤거든요? 좀 하자가 있어요. 잡았었으면. 약간 성격도 어긋나 있고 특성도 어긋나 있고. 그러니까 일단 파이리는 2코값 이상을 해요. 그쵸? 파이리는 무조건 데려가야 돼. 2코값을 하니까. 파이리는 내가 또 사탕을 들여가지고 줄여놔가지고 피카츄 좋음. 삐쭈로 3코로 쓸 수 있거든? 근데 진화가 친밀도 진화라가지고 내보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탕을 개먹여야 돼요.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시간 지나면은 레벨 50대고 60대도 진화를 안 해. 사탕 나오면 족족 주고 피카츄 거다이 해도 별로 아니? 진짜 답답하네. 선생님들 거다이 하면 엄청 좋죠. 선생님들 거다이 삐까쭈는 엄청 좋죠. 잠깐만 라이쭈가 되면 거다이가 안 되네? 전격은 10만 볼트에 이르기도 해서 잘못 만지면 인도코끼리라도 기절한다. 진짜 개유치하다 설명. 특공 이게 좀 안 빠졌다. 이거 한 1 89는 여기다 몰아주면 방어 1 특방 1. 상상만 해도 짜릿하다. 삐까쭈 개혁안 HP 100 100도 필요 없어 사실. 독에 걸려서 죽으니까 체력 1 공격 200 방어 1 특공 1 특방 1 204니까 남은 게 281 남아요. 스피드 한 130만 줘도 되겠지? 그러면 빼면은 151 하고 특성 옹골참 기술 파치파치 엑셀 지진 드래곤 잡아야 되니까 치근거리기 그리고 하나는 전기 땅. 땅 잡는 거. 땅 잡는 게 없네. 나 땅 막히는데 그죠? 땅 잡는 거 풀 아니면 물인데 물 뭐 있지? 개센 거? 파도 타기 이렇게 하고 속성은 전기. 단일 속성 할게요. 양심 패시브 부유 삐까츄 이렇게 개혁하면 어때요? 어차피 막 하는데 스피드 200을 해. 안 돼. 왜냐면 총합이 정해져 있어요. 이건 되고 200은 안 돼? 안 되지. 나는 이 총합에서 나눠서 쓴 건데 고민해서 제가 배치한 건데 저거 포켓몬 하나면 다 키인데 못 깨 이거. 이것도 잘 못하면 못 깨요. 이거 냈는데 막 모래바람 불어. 그냥 뒤지는 거야. 체력 1이라. 모래바람 불면 사망이야. 내가 이상의 꽃이 정말 국밥입니다 형님. 메시는 다 쎄. 메가 이상의 꽃, 메가 독침붕, 메시 뭐. 2세대 챌린지 1세대 배로 어려운데? 근데 1세대가 거다이맥스 같은 거 혜택을 받았어. 그죠? 워낙 이상의 씨 꼬부기 막 이런 애들이 좀 상징적이어가지고 그래서 극한 진화가 좀 있어. 막 독침붕 이런 애들도 있고 캐타피도 있고 2세대가 좀 약간 잊혀진 버림받은 포켓로그에서도 없어. 수 자체가 적어요. 2세대 꼬린내가 좀 많이 나. 뭔 꼬린내예요. 포켓몬한테 꼬리내가 난대. 피카츄가 거다이 해줄지 몰랐지. 또 어처구니 없어. 8세대에서 거다이 하고 싶으면 피카츄를 진화를 시키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이브이도 거다이 있음. 나옹도 있고. 아 나 나옹 알아. 허리 개 길어지는 나옹 아니야? 뱀나옹? 2세대 챌린지가 1세대보다 몇 배나 힘듦. 2세대는 그거 있잖아. 그란돌 있잖아? 아 아니다. 2세대는 칠색조다. 칠색조 내가 써봤거든요? 별로 안 좋아요. 핫쌈? 그럼 스라크 데리고 가서 해야 되네? 핫쌈 그냥 생으로 잡아요. 시라크 쟁여놓으면 되잖아. 시라크 오코임. 시라크 또 없는데 왜 오코나 먹어? 잠만부랑 동급이야? 시라크도 좋음. 종족값 500이나 됨. 시라크 뭐 개사기야. 떨거지가 바위로 꿍 찍으면 그냥 다 터져 죽는데. 그렇게 치면 치맴도 바위로 꿍 하면 터지지 않음. 진짜 개우치하네 진짜. 스라크랑 나랑 같아? 스라크랑 나랑 맞짱 뜨면 누가 이김? 1. 스라크 2. 침착맨. 스라크 이만하지 않아? 스라크 이만한데 날 이긴다고? 뭔 소리야. 응? 어?
나 80kg거든요. 80kg인데 근데 얘는 칼을 들었네. 쌍도를 들었네. 내가 지겠다. 어? 칼 없어졌다. 어? 핫싸움은 할만하겠는데? 어? 잠깐만. 스라크도 500이고 얘도 500인데? 배치가 좀 바뀌네. 스피드 버리고 약간 6탄형이 되네. 방어 공격으로 가가지고 6탄형이 돼. 그럼 왜 좋아? 얘 강철이었던 것 같은데? 강철이 들어가서 독을 벌레로 지켜주고 나머지 다 한 배로 만들어. 불꽃 빼고는. 원래 독의 두 배인데 엄청 약점이 많이 줄어드네. 두 배가 없어지고 불꽃만 신경 쓰면 되네. 벌레가 독이 약해요. 왜냐하면 세스코에서 독 뿌리잖아. 어? 그냥 반감이네? 이상하다. 개미 약치면 개미 죽잖아. 채취제 풀면 죽고. 벌레도 콤배트 지네 둥지로 가져가서 다 같이 나눠먹고 다 뒤지잖아. 풍 채널 보니까 불로 지지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불로 지져지죠. 벌레는 불에 지져지고 바위로 꿍 찍으면 찌부되고 새가 벌레를 먹죠. 실제로 제비나 이런 애들 저공비행하면 땅에 붙어서 날면은 아 곧 비가 오겠구나. 저기압 때문에 벌레가 땅에 붙어가지고 다니니까 그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제비가 낮게 난다. 그래서 낮게 나는 제비를 보면 아 지금 습도가 좀 높고 비가 곧 오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비행은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벌레를 잡아먹는 새. 벌레가 왜 악을 이김? 이건 나도 어디서 봤는데 가면라이더가 악당을 물리치니까 메뚜기가 벌레라서 약간 그런 식으로 했다고 얘기했더라고.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벌레만도 못한 놈들이라서 벌레가 이긴다고 했거든요. 원래 나쁜 놈들은 벌레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하잖아. 나는 그렇게 외웠는데 이게 이렇게 돼 이렇게 구조를 짠 거는 가면라이더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 에스퍼는 이게 기본적으로 초능력이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다 환상을 보여주고 막 창란을 일으켜가지고 공격하는 건데 벌레는 애초에 생각이 없음. 마치 루피가 갓 에넬이 마음을 읽고 견문색 패기 같은 거 있잖아. 걔가 무념무상은 에스퍼가 이길 수가 없다. 만트라를 읽을 수 없게. 벌레의 속은 벌레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퍼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럼 방어 상성이 좋아야지 공격 상성이 좋음. 아 거참 말 맞네. 거참 더럽게 말 맞네. 그냥 외워. 아니 주입식 교육 받을 만큼 받아놓고 왜 이러지? 웃기는 자식이네. 그냥 외워. 이거 벌레는 에스퍼 그냥 아무튼 패는 거야. 벌레는 그냥 에스퍼 패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벌레랑 풀 어떻게 돼요? 벌레랑 풀 당연히 벌레가 메뚜기가 갈가먹죠? 근데 벌레 타입 공격 상성 리얼 레전드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벌레를 이렇게 싫어할까? 나 이거 다른 데는 뭐 그렇다고 치니까 페어리랑 격투는 빼줘도 되지 않아? 페어리는 왜 안 들어가고 격투는 왜 안 들어가는 거야? 페어리 같은 놈들 있지. 이런 놈들 무효 있는 놈들. 무효 있는 놈들은 방어할 때 약점 하나 더 추가해줘야 돼. 지금 3개죠. 3개면 4개 만들어줘야 돼 약점. 이렇게 해서 4개인데 그렇게 해도 이득이야. 이거 4개로 해도 4개로 해도 3개는 0.5배 하나는 0배. 얘네 없었으면 아직도 드래곤 강점기임. 하긴 드래곤은 드래곤이니까 빼고 얼음 페어리인데 페어리 없으면 얼음으로 때려야 되는데 아니지 여기 벌레를 넣어야지. 페어리보다 강철이 더 심해요. 강철도 공격할 땐 별론데 방어가 좋아. 미친 거 아니야? 중신 타입이네. 평범하니까 강철 못 뚫쳐. 그쵸? 자 보세요. 평범한 사람이 은행 강도가 돼서 은행 금고 갔어. 전문 강도만 열 수 있죠 금고를. 평범한 사람은 열라고 해도 못 열어요. 풀 강철에 자라요? 슈에이션 자라요? 못 자라죠. 자라던데? 뒤질래? 알만한 사람이 왜 저러지? 한국에서 초중고 다 나왔을 텐데. 교수님 교수님 왜 이렇게 권위적임? 뭔 소리예요? 교수는 원래 권위적인 거예요. 뭔 소리라는 거야? 꽃한테 왜 이렇게 꽃냄새남? 교수한테 왜 이렇게 권위적임? 교수는 원래 권위적이에요. 왜냐? 주변에서 대접을 해주니까 권위적인 거지. 권위가 어디서 나와? 옆에서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권위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수님은 안 권위적인데? 착한데? 권위적이면서 착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권위 탈권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힘이 있으니까 권위를 탈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벗고 싶으면 벗고 입고 싶으면 입는 게 권위가 있으니까 하는 거야. 권위가 없잖아? 선택권이 없어요. 패시브로 키고 끌 수 있는 거죠. 교수님 왜 이렇게 권위적이에요? 교수는 원래 권위적입니다. 자 노말 일반인은 강철 못 뚫죠. 금고 못 열죠. 풀 안 자라죠. 자라던데 자라던데 하기만 해봐. 가끔씩 자라죠. 가끔씩. 근데 일반적으로 자라요? 안 자라죠. 그리고 자라던데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보면은 강철에다 자라는 게 아니야. 그 옆에 주변에 흙이랑 막 연결돼가지고 자라던가 아니면 강철에 얼기설기 그냥 떠 있는 거야. 강철을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 게 아니고 강철 위에 뿌리가 얹어져서 주변에 습기가 있어서 그렇게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물에 꽂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자라는 거야. 강철을 뚫은 건 아니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시켜드렸고요. 자 그리고 얼음. 얼음 백날 던져봐요. 강철 깨집니까? 얼음이 깨지죠. 근데 얼음에다 강철 던지면 어떻게 되죠? 쉐공. 남이섬 가면 얼음 공예가 있거든요. 거기다 쉐공 던져봐요. 깨져요 안 깨져요? 개 깨지죠. 손해배상 해야 돼요. 남이섬 가가지고 얼음 구조물에 쉐공 던지면 깨진다.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그거 어디다 던져도 다 깨짐. 근데 아무튼 얼음하고 강철만 생각해보자 이거야. 강철 쉐공이 얼음 깨요 안 깨요? 깨죠.
타이타닉호는 얼음에 젖잖음. 아 진짜 뒤질래? 그렇게 치면 물이 불을 못 이겨. 더 강한 불은 물을 증발시켜요. 기체로 만들어버려. 그냥 수증기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렇게 치면 더 큰 거로 하면 안 돼. 같은 급수로 부대하자. 같은 급수로. 그리고 그 강철, 타이타닉호의 강철은 어때요? 물 위에 떠 있는 불안정한 강철이에요. 그쵸? 서로 같은 땅 위에서 같은 속도로 부딪힌다고 해봐요. 얼음 개 깨지죠. 그리고 타이타닉호는 애초에 포켓몬이 아니지 않음. 제 말에 좀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 마음은 고마운데요. 설득력이 있진 않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자, 비행. 비행 어떻게 되죠? 이걸 생각하면 돼. 비행은 뭐다? 보통 새다. 새니까 새가 불이로 불이 딴딴한 거 믿고 강철 쪼개면 어떻게 돼? 거기에 브레이브 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가 없어져. 브레이브 버드 하면 부리가 사라져. 그러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 독수리는 자기의 부리를 쪼아서 깨서 더 강한 부리가 나게 한다. 이 루머라고 한단 말이에요. 막 어른들 카톡방에 그 단톡방에 막 퍼서 막 올리는 도는 그게인데, 아 솔개. 솔개는 자기의 부리를 깨서 자기가 자기의 부리를 돌 같은 데 찍어서 깬 다음에 더 강한 부리가 나오게 한대. 마치 뭐 무에타이 격투가들이 맥주병을 막 밀듯이 그런 얘기가 돌아는데 그거 가짜라고 하고. 깨면 어떻게 된다? 그냥 없어진다. 부리가 없어진다. 쉐가 강철에다가 브레이브 버드 한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이 없는 비행도 있잖아요. 거참 말도 그렇게 많네 진짜. 비행 청소년은 어쩌고? 자, 비행 청소년을 만났어. 쉐빠따를 갖고 왔어. 쉐빠따랑 비행 청소년이랑 비행 타입하고 강철 타입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비행 청소년도 쉽지 않죠. 비행 청소년이 쉐빠따를 들어. 그러면은 비행 강철 타입이 되죠. 그러면은 괜찮아요. 바위도 막아주고 괜찮아요. 강철 비행은 나쁘지 않다. 타입이 좋죠. 궁합이 좋죠. 그 대신 전기의 테이저건의 죽음. 강철이 막아주지 못하니까. 근데 그거는 테이저건은요, 빠따든 비행 청소년이든 다 약해요. 쉐빠따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는 거. 자, 비행은 일반적으로 쉐라고 보는데, 쉐가 부리가 어떻게 된다? 브레이버드 호방하게 호기롭게 갖다 박으면 어떻게 된다? 부리가 사라진다. 자, 벌은 어떻게 해요? 부리도 안 박히는데 벌이 되겠냐? 꼬랑지 다 꼬부라지지? 자, 다음.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은 알아서 그 검색해서 해서. 인터넷 두고 뭐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강평 안 좋게 드립니다. 강의평가? 미친 거 아니야? 돈도 안 내고 강의평가를 해? 돈부터 내. 강의평가 하고 싶으면. 돈도 안 내고 왜 강의평가를 하려고 그래? 나 오늘 냈음. 그래요? 강의평가 하세요. 좋게 주세요. 자, 에스퍼는 강철. 아,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정신 공격을 강철이 어떻게 막아낼까? 요거는요. 자, 에스퍼니까 무생물의 마음을 모를 것이다 라고 접근하면 바위가 해결이 안 되죠. 바위도 그러면 에스퍼가 약해야 되는데 바위가 에스퍼에 강해요? 방어할 때?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했냐면 에스퍼 공격을 엑스맨의 박사 있죠? 대머리 박사님. 정신 공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매그니토가 그걸 막는 강철 투구를 만들었죠. 프로페셔 X가 에스퍼 공격을 할 때 강철 투구를 썼어요. 그 매그니토가. 그래서 그 에스퍼 공격을 막아요. 매그니토 투구로 생각하면 됩니다. 애초에 윤겔라는 숟가락 휘잖아요. 숟가락이 강철이에요? 강철이라고 써있잖아요. 철이 아니야. 강철이. 그건 스테인레스. 누가 숟가락을 강철로 먹어. 스테인레스지 그거는. 누가 강철로 먹냐고. 강철은 진짜 땅땅한 건데 엄청 무겁고 그 막 녹슬어가지고 그 어? 빨개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강철 숟가락도 있잖아요. 예외를 인정해드리고 싶은데 예외를 하나씩 다 인정을 해드리면은 법도가 제대로 쓰질 않아요. 나도 다 예외 다 들어드리고 싶죠. 마음은. 근데 그렇게 치면 예외를 다 두면 풀이 불을 이기고 다 이겨요. 강철 물 상성 왜 없나요? 녹쓰는데. 녹슬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물로 공격하는데 왜 강철이 왜 녹슬어서 다 쓰러지지 않나요? 아니죠. 약해지면서 강해지죠. 다 쓰러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물리도가 확실히 약해지는 건 맞다. 물에 닿으면. 근데 뻘겋게 되면서 파상풍 같은 것도 전파할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녹슨 철을 이용하는 거는 더 강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쌤쌤으로 칩니다. 그래서 물과 강철이 만나면 쌤쌤.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안 돼 있죠. 화상풍은 미생물이 하는 건데 강철이랑 뭔 상관이야? 뒤질래?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렇게 치면요. 풀도 다 그거야. 노말도 다 그거고 얼음도 다 그거야. 딱 그것만 어떻게 골라. 여러분들 키자루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는데 옷 벗고 다닙니까? 옷은 키자루 아닌데요? 이 지랄할 거예요? 창작물에 대한 어떤 암묵적인 허용 요거를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키자루가 그냥 빠르게 이동하면 다 깨벗고 다녀? 에이스 막 불 돼가지고 여기서 저기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면 깨벗고 다니냐고. 포켓몬은 창작이 아니라 실존하는 건데 점점점. 자, 그래서 강철에서 나오는 파상풍균도 강철의 일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다. 그게 보편적인 어떤 이해다.
드래곤 이해 안 돼요 선생님. 자 드래곤 가겠습니다. 드래곤이 공격하면 강철이 막아져요. 드래곤을 잡는 건 용사의 강철 검임. 아니죠. 방어시잖아. 용사의 방패가 드래곤의 브레스를 막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잠자는 숲속의 공주든지 뭐든 백마탄 왕자님 그런 설화 같은 걸 보면은 용이 브레스를 썼을 때 이렇게 막으면서 이렇게 버티고 이제 구하러 가는 이런 일러스트가 많이 있단 말이죠. 자 불은 두 배인데요. 그게 불이 아니잖아요. 용의 불이잖아요. 용의 불. 그건 불이 아니에요. 불처럼 보이지만 용의 숨결이에요. 용의 어떤 안 좋은 것들, 유독한 것들. 안 그러면은 용사가 어떻게 막아? 강한 불을 어떻게 막아? 방패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그리고 만약에 그게 불이라고 해도 용사가 사례를 만들어냈죠. 막아낸 사례를. 그 설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용의 불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했죠? 키자루의 양복은 그것도 키자루라고 친다. 우리는 창작물에서 그 암묵적인 협의를 구했다. 용의 아가리에서 나온 불도 용이라고 친다. 예시가 다 많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포켓몬이라는 게 일반적인 창작물에서 나오는 보편적인 정서를 가지고 상성을 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뭐 만화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강철하고 강철이 붙었어요. 근데 강철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서로 반감이에요. 왜냐? 워낙 서로 튼튼하니까. 쉐공하고 쉐공이 부딪혔어. 쉐공하고 쉐공은 그냥 쉐공이야. 칼에 이가 나가자. 아니지. 쉐공하고 붙어야죠. 쉐공하고 쉐공은 똑같다. 대장장이 차이 아닌가요? 아 거참 말 맞네. 그냥 외워. 쉐공하고 쉐공은 부딪히면 서로 반감이다. 서로 상처를 주지 못한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에스퍼는 최강 아닌가요? 거참 말만. 뭔 에스퍼가 최강이에요. 에스퍼는 못한 게 많은데. 에스퍼는 왜 고스트 못 막나요? 그러니까 이제 매그니토도 정신 막는 강철 헬멧을 써도 귀신 들린 건 못 막죠. 신내림은 못 막아. 귀신 들리는 건 쉽지 않아요. 어떻게 막어? 매그니토도 한낱 필멸자인데 썩어 들어가는 육신을 가지고 죽는 게 기정사실화인 그런 생명체인데 어떻게 귀신을 이기냐고. 다음 페어리 남았죠. 페어리가 공격할 때 강철은 어떻게 한다? 이거는 이제 강철이 때릴 때도 페어리를 이기고 페어리가 공격할 때도 강철을 막아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만든 강철로 이룩한 어떤 문명을 상징한다. 요정이 문명을 만나면 사라진다. 옛날에는 요정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인간들이 번영하면서 요정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 약간 페어리는 일종의 엘프라고 봐도 된다. 현실적인 문명의 번영 앞에서 이 환상이 점점 사라진다. 페어리는 환상, 상상, 요정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지금 우리 인간들이 가장 많이 쓰던 건 콘크리트랑 강철이란 말이죠. 만났을 때는 페어리가 힘을 못 쓴다. 그렇게 따지면 드래곤한테도 두 배 먹여야지. 아 거참 진짜 말 맞네. 뭔 드래곤한테 두 배를 왜 먹여. 드래곤 아직도 있어요. 코모도 왕도마뱀 도롱뇽 페어리는 지금 있어? 없잖아. 지금 지뢰겐이 그냥 지뢰겐이 아니에요. 얘가 포켓몬 세계에서 지뢰겐은 공룡도 지뢰겐으로 넣어요. 그래서 공룡의 그 후손들도 지뢰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수님 격투는 노말 때리면 강점인데 강철은 왜 노말 때리면 한 배인가요? 노말은 사실 일반적인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너나 우리예요. 너나 우리. 그렇기 때문에 노말은 불가능한도 있고 가능한 것도 있고 그게 뭔가 엄청나게 혼재돼 있어. 되게 개체수가 많고 타입이 되게 많이 분포가 돼 있는 거야. 사실 그걸 다 너나 우리를 노말이라고 하는 건데 강철 센 애도 있고 뭐에 센 애도 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유독 격투에 약한 이유는 격투는 폭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뭐 여러 가지 다 만들어서 다 강한데 가까이 있는 폭력에는 약한 게 인간이다. 그래서 너나 우리가 약한 것은 격투다. 이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격투를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 노말은 다 다른 거랑 한배여야지 맞습니다. 무서울 게 없는 되게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가까이 있는 폭력에는 또 의외로 약한 것을 게임 프리크에서 표현하고 싶었나 보죠. 그러면 김동현 선수는 격투예요 노말이에요? 격투 노말이에요. 땅에는 왜 약해요? 강철이 일단 금속이잖아요. 금속이 어디 있죠 원래? 태생적으로? 땅속에 있죠. 애초에 땅 아래서 보호받으면서 살던 놈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땅이 지진 한번 나? 그러면 강철 안에 있는 금속들 막 텅스텐 이런 애들 막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자 이해됐죠? 그럼 땅이 다 이기는 거 아니? 아니죠. 땅이 아무리 지진이 나봤자 비행은 어떠죠? 유유자적. 유유자적 날 뿐이죠. 풀도 땅 위에 있는 거 아니? 아 거참 말 맞네. 같은 양 속성으로만 비교를 해야죠. 땅은 졸라 많고 풀은 요만큼 넣고 이러면 어떻게 이겨? 그렇게 치면 봐봐. 땅은 레벨 100이고 풀은 레벨 20인데 어떻게 이겨? 같은 레벨의 속성이 붙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진 나면은 뭐 나무고 뭐고 다 조져지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상성을 외우는데 쉽지가 않아요. 해결이 안 돼요. 땅에 사는 생물체 말하는 거 아님? 땅에
사는 생명체였으면은 자 봐봐요. 우르 노말 땅이었겠죠. 피카츄 전기 땅이었겠죠. 땅에 발붙이고 살면 다 땅 타입 줍니까?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 흙이나 어떤 대지나 그런 애들이 땅 타입인 거죠.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두더지 같은 놈들. 땅 없으면 생활하기가 좀 곤란한 애들. 뭐 예를 들어 인간은 돌덩어리 위에도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 토끼들 돌산에서 막 뛰어댕기고 막 풀 막 난 거 막 뜯어먹기도 하잖아. 근데 두더지는 어떻게? 손톱 다 나가요. 다이산을 이거 뚫으려면 땅 속에서 땅을 벗삼아서 살 수 있는 터전을 일구면서 살아가는 생명체가 땅 타입을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강철은 뭐다? 바위를 깬다. 정확하게 말하면 강철이 바위를 깨는 게 아니죠. 바위가 강철에 깨진다죠. 자, 무효는 독입니다. 독은 아무리 독치를 해봐요. 강철이 뭐 꿈쩍 하나. 아무리 독치를 해도 안 되죠. 부식되지 않나요? 부식되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럼 물도 그게 있어야겠죠, 약점이? 부식되면은 강점도 생기고 약점도 생기고 쌤쌤이 된다. 자, 교수님 뱀한테 안 물려봤는데요. 철도 녹아요. 같은 양으로 비교했을 때 많이 녹아요? 내가 예체능이라 좀 잘 몰라요. 구리와 금, 은 등은 녹이지 못한다. 하지만 정확하게 강철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잘 못 녹이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진짜 강한 염산이어야지만 녹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포켓몬의 독은 신경독이라 신경이 없는 강철은 괜찮은 거 아닐까요? 그거는 좀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독이라는 것은 땅이나 뭐 전기나 비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듯이 독도 되게 타입이 다양하게 있어요. 음쓰도 있고 치명적인 독도 있고 매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독하면 뭔가 녹아내리고 그런 느낌들 있죠. 도트딜이 들어가고 방귀는요? 방귀도 이제 스컹뿡 독으로 들어가죠. 스컹뿡이 이제 또가스 만들죠. 노말은 너나 우리인데 다 방귀 끼잖아. 거참 말투 그렇게 많네 진짜. 제가 다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다 대답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자 요 정도로 강철 타입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약점은 뭐 당연히 용광로에 강철을 주조할 때 불꽃으로 하죠. 격투는 물리적으로 부딪혔을 때 격투가 가장 강하다는 어떤 설정을 넣은 것 같아요. 되게 고도로 발달한 좀 만화적인 거죠 사실. 고도로 발달한 무도가를 생각한 것 같은데 같은 강도끼리 부딪혀야 될 거 아니에요. 고도로 발달한 무도가 돼 고도로 발달된 강철 타입 이렇게 붙어야지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보세요. 고도로 발달된 격투 타입 또 누가 있습니까? 실버팽이 있죠. 고도로 발달된 강철 타입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유수 암세권으로 다 그냥 존조리를 내버리죠. 그리고 크로비카리 고도로 발달한 격투는 금속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찌부시키죠. 아이언맨 정도면 좋은 승부 안 되나요? 강철이라고 해야겠죠. 강철이라고 해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아이언맨은 제가 스포가 돼서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타츠마키 초학금한 대치네. 아, 타츠마키 에스퍼. 자 보세요. 타츠마키는 2위죠. 2위 영웅 옆에 2위자 1위 누굽니까? 1위 블래스터 딱 강철이죠. 블래스터 1위 에스퍼 2위. 블래스터 특공 격투 아니? 블래스터 나왔어요? 능력 나와요? 아 이거 스포예요. 기분 상해서 못하겠어요. 갑니다.